아, 잘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엔지가 나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송년회를 찾아주신 내외빈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국에서 감사 올려 인사드리겠습니다. 매해 뜻깊은 설루스 팬카페 송년회를 가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만남에 회원 여러분에게 계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힘겹게 살다 보니 갖가지 많은 행사의 상황에 빡닥들여 때로 당황하고 때로 눈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있었던 건 우리 회원님들과의 인연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송년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또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삶은 정답이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뜻이 있으면 기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만남 2019년 송년회를 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과 막막해 하다가도 회원 여러분을 만나면 다시 안정을 찾게 되는 힘의 크기는 어떤 자루도 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 오늘 만나면 어떤 말로 대신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다른 세 말이라 하더라도 그 뜻은 하나로 통하고 훈훈한 정이 스며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팬카페 송년회가 한층 더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경자년에는 하시는 일 모두 번창하시고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올리며, 두서없는 송년회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많이들 찾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운영진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운영진 소개는 설록스님께서 또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희를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정말 고마운 우리 운영진 분이 계십니다. 늘 벌써 6회란 한 해를 맞게 됐는데, 벌써 우리 운영진도 많이 바뀌셨지만 그래도 저 옆에 꿋꿋하게 이렇게 또 말없이 제가 가는 길을 함께 해주신 우리 운영진을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늘푸르님 총 운영자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정말 말없이 또 이제 우리 모모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안수님, 네. 네,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다음은 우리 카페의 총무님 맡고 있는 우리 젠틀맨님이십니다. 네. 이분들은요 정말 말없이 카페에 정말 이끌어주는 우리 큰 일꾼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또 여기 좀 앉아주세요. 아니죠, 색동된 거죠. 괜히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우리 늘부리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안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젠틀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우리 늘푸리님께서 잠깐 인사 말씀
잠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카페 운영자 늘푸른입니다. 반갑습니다. 각 지역에서 와주신 회원님과 영상 감독님들, 그리고 유튜브 회원님, 그 외 분들, 제6회 품바싱어 설록수 팬카페 송년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녹수님께 사랑으로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녹수님 걸어가시는 길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송년회 행사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 올해도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후회 없는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운영진 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오늘 또 운영자이신 늘푸른님께서 오늘의 주인공에게 선물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푸른님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쉼없이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설록스님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또 새해에도 더 열심히 함께 뛰자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꽃이 될래요로 또 이렇게 사랑을 받으셔서 항상 이렇게 꽃 속에 묻혀서 사시네요, 그죠? 네. 오늘 밖에 보니까 꽃 화환도 또 이렇게 많이 와 있고 정말 항상 꽃이 함께 하니까 가는 길마다 꽃길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정말 정말 많은 축하와 또 이렇게 화환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시상식 순서를 마련해 봤는데요, 우리 설록스님께서 또 감사한 분들께 선물을, 또 상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페 발전에 크게 공헌해 주신 분께 드리는 카페 발전 공헌상입니다. 평민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2019년 한 해에도 카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공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열심히 멋진 댓글로 카페를 빛내주신 카페 댓글상을 드립니다. 이춘선님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달려라 청춘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는데요. 자, 열심히 청춘을 또 발휘해주신 두 분을 시상합니다. 자, 왕십리 언니님 그리고 송파 언니님 나와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바뀌었네. 예. 자, 카페 댓글상이 여기 있습니다. 자. 네, 자, 달려라 청춘상 왕십리 언니님 축하드립니다. 송파 언니님도 축하드립니다. 자, 네, 빨리 오셔야죠. 자, 왕십리 언니님 축하드립니다. 아, 인사하시고 내려가셔야죠. 자, 네, 자, 기념 촬영 겸, 자, 같이 예쁘게 서주십시오. 자, 상품 들고. 상을 난생 처음 받아봐가지고. 에이.
자, 어디 가서 이런 상 받겠어요, 그죠? 자,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달려라 응원상 수상자이십니다. 응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앵무새님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코코님 함께 수상하시겠습니다. 네, 자, 앵무새님, 코코님 나와주십시오. 네, 자, 앵무새님 어디 계신가요? 앵무새님 왜? 네, 얼굴에 자신이 없으세요? 최근에 뭐 얼굴에 큰 수술하셨어요? 네, 부끄러워서 못 나오시겠답니다, 우리 앵무새님께서. 어디 갈까요? 직접 우리 녹수님이 가셔서 주시는 걸로. 네, 자, 친히, 우리 녹수님께서 친히 가십니다. 네. 지금 너무 기뻐서 울고 계세요. 눈물 흘리시더라고,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진짜로 운대요 지금. 자, 우리 코코님은 지금 자리에 아직 못 하셨나요? 네, 코코님은 우리 대리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모모님께서. 네. 네, 코코님께 잘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려라 응원상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현장 응원상입니다. 현장에 항상 불철주야 열심히 달려오셔서 현장을 빛내주신 여러분께 드립니다. 유만님, 물망초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물망초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정말 물망초 꽃 이름에 어울리게 너무 예쁘시다. 네? 네네네. 아, 자, 그럼 대리수상은 일단 네, 생략하고 나중에 따로 전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또 열심히 좋은 영상을 많이 찍어서 우리 설록스님을 많이 응원해주신 분들께 드립니다. 영상감독상 김재열님, 조짱님, 음향님 세 분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멀리에서 있으나 가까이서 있으나 항상 우리 녹수님 자리를 열심히 찾아다니시느라고 열심히 뛰시느라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인생을 살고 계세요. 자, 녹수님과 함께하면 항상 건강합니다, 그죠? 자, 우리 김재열 감독님, 음향 감독님. 네, 자, 나오셨습니다. 자, 김재열 감독님 고맙습니다. 지금도 너무너무 건강하시지만 새해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짱님.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목발을 짚고서도 너무나도 건강하게 항상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음향님. 네, 고맙습니다. 자, 기념 촬영 있겠습니다. 우리 녹수님하고 같이. 자, 누가 찍습니까? 하나, 둘, 셋. 김치. 자, 찍어주세요, 빨리. 자, 너도나도 찍어주세요. 자. 자, 이번에는 우리 운영자, 후원자님들 모셔서 함께. 네, 그럼 직접 한번 우리 녹수님께서 추가로 또 선물 드리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상을 받다 보면요, 이렇게 빠지는 분이 참 많이 계셔요.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챙겨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또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면서요. 이번에도 이렇게 멀리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장톨부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리 아프고. 네, 나오십시오. 다 우리 저희 품바 품바님.
한마디만 있나? 그러면 우리 여기 꼭정아 놀자. 네, 잠깐 나오세요. 네, 오셔요. 네, 놀면 나오십시오. 저기 늦게 도착하신 분 혹시 닉네임 뭐신가요? 네? 서울팬님. 서울맨님. 네, 이제 오셨지만 나오십시오. 저희들이 영상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나오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기 한단이 카페에 우리 저기 운영자이신데 곰돌이님 나오세요. 오십시오.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품바둠바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우리 장털보님 먼저 드릴게요. 연세가신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연이 참 깊습니다. 오래됐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저기 꼭정한 놀자님. 네, 또 이렇게 새롭게 영상을 준비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편집할까 하고 뺄거 빼고 올려주십시오. 다음 우리 곰돌이. 네, 운영자 갔다니까. 네, 운영자님씨 감사합니다. 자,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목이 있군요. 네, 자, 촛불 점화 및 케이크 절단 건배 제의 순서가 있는데요. 자, 먼저 그럼 오늘 또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죠? 자, 촛불 점화식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잠깐 그 종이 한번 주세요. 소개를 미처 못 들은 분이 많이 계세요. 자리를 참석해 주신 분이, 귀하신 분이 많이 오셨는데요. 자, 이 일이 제가 호명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준비한 동안에 제가 잠깐만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 팬카페를 정말로 축하해 주기 위해서요. 우리 사단 한국유권자중앙회 공동총재님이신 우리 장화순 총재님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또 각사모 회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밖에 우리 대표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소개 올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타 카페에서도 오셔가지고 자리를 참석해 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와, 케이크 너무 예쁘네요. 품바싱어 설록수님 송년회라고 적혀있는 너무 예쁜 케이크입니다. 자, 촛불 점화를 먼저 하겠습니다. 촛불 누가 붙일까요? 자, 우리 호명하신 분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자 전 일주로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고모님 나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총재님 나와주세요. 우리 각사모 회장님, 예, 네, 함께 해주세요. 자, 그리고 총괄 운영자님이신 우리 음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케이크 점화합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해 주세요. 박수!
네, 여섯 돌을 맞은 품바싱어 선록수 팬카페 성년회 축하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다같이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자, 자 케이크 절단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함께 해주신 분들 손을 얹어주시고요. 자, 앞으로도 품바싱어 선록수 팬카페 팬카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케이크를 절단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어서 건배 제의가 있겠습니다. 술이나 음료를 잔에 가득히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술을 못 드신다 이런 분께서는 물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건배 제의는 팬카페 고문이신 평민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팬카페 평민입니다. 이래 팬카페 한재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회를 맞았네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녹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팬카페 회원님들이 서로 우정을 다지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는 더 격하게 우리 녹수님을 더 사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건배사 제의를 이하여로 하겠습니다. 설록수님 하면 이하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설록수님 이하여!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정말 항상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또 너무나도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순서입니다. 네, 오신 분들께는 또 기다리던 순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행운권 추첨 시간입니다. 좋죠? 자, 먼저 네, 우리 설록수님께서 행운권 두 장 추첨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회장님, 평민님, 팔당님, 과수원길님, 늘푸른님, 음양님, 예, 차례대로 추첨을 해 주실 거니까요. 예, 준비해 주시고. 네, 자, 우리 오늘 행운권이 어디 있냐면요. 지금 목에 걸고 계신 이름표 있죠? 이름표 뒷면을 보시면 네, 행운권 추천 번호가 있습니다. 자, 본인 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